스튜디오 콘서트 스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모실 스콘 루키는요. 한양대학교 21학번에 재학 중인 분을 모셨는데요. 공연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는 이따가 인터뷰 타임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배수환 씨입니다.
you know that I choose you over anybody else. When you're not around, it's just bad for my head. I'm good on my own, but with you I'm something else. You're telling me to choose up, but I already choose you. I choose you, you. I choose you, you. They say it's choose of season. Finally, I got a reason. Yeah, I want you. I choose you, you. Everybody needs someone to hold it down. I choose you. Yourself breathe into my body like a cloud of smoke. I should have known you stay in my system even when you're gone. Even when you it was heavy, you were still holding me up. Even when you were in pieces, you would hold me together. Even though I was your baby, you always saw the fight in me. When no one there was to hold my back. Don't you know that I choose you over anybody else? When you're not around, everybody needs someone to hold it down. I choose you.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환 씨.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너무 멋있는 노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스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실용음악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보컬 전공 배수환이라고 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럼 반주 같이 해주신 분도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수환 씨가 마이크를 잠깐 넘겨서 네. 우리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희 꼭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21학번 재학 중인 최고도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아, 제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아, 네네. 저희 10기 동기입니다. 아, 진짜요? 네,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또 이렇게 먼 길에서 와주셔가지고 두 분 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죠. 서울까지. 저, 맞아요. 네, 멀었습니다. 맞아요.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양대학교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수업 때 마음에 드는 과목이나 뭐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먼저 수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앙상블 과목인데 수업. 네. 네. 앙상블 수업이 저희 학교만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앙상블 수업은 대부분의 실용음악과 학교들은 네. 거의 다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네. 앙상블 수업은 이제 다 있지만 저희 학교는 녹음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점. 아, 그러면 이제 앙상블 곡을 이제 연주를 하면서 레코딩도 같이 함께 하는 방식인 걸까요? 네, 저희 녹음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앞에서 보통은 연주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교수님이 앞에 계시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레코딩 룸에서 이제 합주한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서 교수님한테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진짜요? 네, 그거를 이제 진행할 때도 훨씬 더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네네. 그런 강의이기도 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학교 한양대학교의 또 장점 이런 거 한번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양대의 장점. 네. 저희 에리카는 일단 모두들 아시다시피 네. 학교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진짜 넓어요. 굉장히 넓고 평지에 있고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오르막길이 없어요. 맞아요. 오르막길이 없고. 오르막길이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학교에 비해서 교양 과목이 네. 굉장히 비교적 다양하거든요. 저는 뭐 1학기 때 골프를 했었는데 교양 과목으로 네. 교양 골프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가 흥미를 느낄 만한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학교가 넓고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평지가 많다는 게 진짜 수아님 말씀대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2일 학번이시잖아요. 네. 이제 곧 후배님들이 들어오십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입시를 이제 보고 있을 건데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수시에 오셨어요? 아니면 정시에 오셨어요? 저는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아, 수시로. 네. 그러면 이제 후배님이 될 건데 누군가가 나는 입시를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약간 이런 꿀팁. 수시를 노리고 계신 보컬분들께. 네. 네. 맞아요. 일단 저는 연습실에서 오래 앉아 있고 그 오래 앉아 있는 동안 연습을 내내 하는 거를 못 했어요. 오랫동안 연습하는 네. 거. 오랫동안 연습하면 목이 빨리 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막 몇 시간씩 연습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연습실은 거의 매일 갔어요. 아, 일단 매일 네.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그러니까 뭘 해야지 막 작정하고 가기보다는 일단 가야지 맞아요. 가서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게 나중에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가 꾸준히 하면 나중에 큰 걸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가지실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지금 수시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봤다고 쉬지 말고 일단 가야지. 그렇죠. 시험이 당장 내일이라고 어떻게 이러지 말고 일단은 가서 네네. 뭐라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꿀팁. 혹시 그러면 네 어떤 거 말씀하시고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좋아요. 자기의 모습을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자기 그럼 영상을 찍으셔서 주로 많이 보신 거예요? 아, 영상도 찍고 녹음도 네.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 얼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아님은 왼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드신다고. 아 네 뭐 아니, 비밀이었나요? 비밀까지는 아닌데 네. 비밀까지는 맞아요. 아닌데. 저도 이런 걸 좀 알아야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까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집에 가서 거울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너무 지금 완벽하신데 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약간 좀 새로운 그런 걸 좀 알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양대학교 이제 시험 볼 때 2차 시험을 보잖아요. 네. 볼 때 뭐 붙을 것 같았어요? 수아님은? 이런 질문 약간 위험한 질문 아닌가요? 왜요? 제가 갑자기 네.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붙을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갔을 때 뭐 남들과는 좀 다른 질문을 받았다던가. 아 질문.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떨려가지고 다 흘렸거든요. 네 여기 몸에다 이렇게 다 흘렸어요.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네. 그때 한번 이제 웃음바다가 좀 돼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풀어진 저의 입시 썰이 있는데 뭐 그런 썰 같은 거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강력한 썰을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게 없거든요. 아, 근데 요즘은 확실히 좀 무난하게 막 무언가를 질문하시거나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이 네. 굉장히 차가우셨어요. 진짜요? 네, 굉장히 뭐 제가 팝을 먼저 불렀거든요. 네. 근데 팝을 부르고 나서 뭐 가요 준비하셨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요 준비했습니다. 불렀죠. 진짜요? 그래서 좀 차가우시다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그러고도 붙었네요. 다행히. 진짜요? 네. 그럼 질문이나 이런 건 없으셨고 질문 따로 없으셨어요. 네. 그럼 노래로 이제 끝이 난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신 거죠? 약간 재수 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즐기면서 연습을 해라. 네. 꾸준히 즐겨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스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의 나 배수아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앞으로 어떠한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고 혹은 뮤지션이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공연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지금 공연을 많이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빨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공연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무대를 서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작업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저희 마지막 모션이 있죠. 고도 씨 잊지 않으셨죠? 아, 고도 씨가 생각보다 많이 떠시네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러면 모션을 마지막으로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약속,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알림 설정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